안녕하세요. 평택자변 벼락대신 동행합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주로 토꼬사는 이게 옛날에는 이게 집안에서도 성주 모시는 것을 갖다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성주 구식 맹토꼬사도 포함이 돼요. 옛날에 어른들은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성주 모셔놓고 계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1년에 회꼭식이나 하면 지금 이제 음력으로 구시월 상달에 이걸 많이 하시거든요. 성주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데 장사하는 집에는 장사가 시작하기 전에 토꼬사를 하는 게 좋고요. 개업하기 전에? 예, 개업하기 전에 토를 미리 바르고 들어가는 게 좋죠. 고사를 어차피 지날 바에는 먼저 그 토에다가 먼저 내가 대접을 하고 나쁜 거는 좀 쳐내고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턱고사 지낸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장사가 안 될 때는 막 어떻게 이렇게 한 방법은 좀 쓸 수는 있는데 턱고사 지내는 거는 왜요? 일반 사람들이 왜 이제 대접머리 하나 갖다 놓고 떡 갖다 놓고 이게 고사 지내는 거 있거든요. 우리가 집 지을 때 상락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집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집안에서 본인들이 그걸 해놓고 턱고사를 지낸다 그러면은 글쎄 뭐 안 하는 것보다 행기에 낫겠지만은 그래도 별 그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턱고사 일반 우리 무당들이 지낼 때는 묻어두고 따라든 걸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치고 나가가지고 그 집안을 갖다가 나쁜 거는 쳐내고 좋은 거는 받아들여서 좋게 해주는 게 그게 턱고사고 집안 그 장사 잘 되게 해달라는 게 턱고사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그게 해결 다 할 수 있으면 우리 무당들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돼지머리 올리고 간단하게 떡시로 올리는 그 정도까지는 일반인들이 해도 괜찮다 이거죠? 아니죠. 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돼지머리 놓고 떡 놓고 이거 고사 지내는 분들이 있던데 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음식 그때는 무조건 따라 붙게 돼가 있어요. 네. 우리가 내가 아까 향도 꼽지 말라는 이유가 불 켜고 향고 중에 향냄 맡고 심리를 가거든요. 네. 향냄새 맡고도 무주의 유주의 떠도는 영가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음식 끝에는 더 많이 따라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에 복지해달라고 턱고사를 지내고 했는데 그게 나쁜 것이 도로 묻어들고 따라 들어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장사하시다가도 뭐 장사 안 되면 우리가 왜 문 앞에 술도 조금씩 부어놓고 비방도 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뭐 집 안에다가 뭐 가게 안에다가 쑥 태워가지고 쑥내 풍겨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은 쓰는 게 있거든. 그런 방법들은 많아요. 그런 방법들은 본인들이 해도 무방하지만은 이 턱고사라는 것은 이게 함부로 이게 개인이 지낼 그것은 아니더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